안녕하십니까. 익산의 무명가수이자 행복하게 노래하는 금보리입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제가 TV에서 노래하는 걸 꼭 보고 싶다 해서 용기를 내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를 꿈을 꾸었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주야 아간 교대 근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시골에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의처증도 심하고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가정폭력의 고통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집을 나와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참지 못해 돈 한 푼 없이 어린 아들 둘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애들을 키우며 먹고 살자니 막막했습니다. 아유, 그러지.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낮에 식당에서 밤에는 치킨집에서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나 눈물 난다. 밤늦게 들어와서 어린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미안해서 매일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네, 아유, 왜 안 쉬셨어요? 죄송해요. 좀 깨. 아이고, 그러게. 또 뭐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 노래방 가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친정 어머니는 혼자서 힘들게 애들을 기르는 소식을 듣고 밥도 못 먹고 딸 소식에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발 세월아 빨리 가라 라고 빌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런데 왜 이리 힘든 세월은 가지 않는지. 그러게. 세월이야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하며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제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고. 잘 됐다. 착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들도 생겼고 손자 손녀 재롱도 행복한 날을 보내고 아이고. 있습니다. 복 받으셨네. 먹고 살기 바빠서 놀이공원 한번 데리고 가지 못한 게 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던 두 아들. 잘 커져서 고맙고 감사할 나름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어머니와 언니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제 노래를 듣고 힘을 내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금보리 씨가 부르실 곡은요, 류계영의 인생입니다. 나를 안고 살아 내가 운명 안고 살아 굽이굽이 살아온 자국마다 가시밭
길 서럽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갔네 인생아 아, 사랑이여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사랑은 다시 돌아 나를 부르고 인생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버린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갔네 인생아 아 사랑이여 눈물이 묻어버린 내 청춘 사랑은 다시 돌아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금보리 씨의 무대였습니다. 류계영의 인생.